네, 글로벌 라이브의 기둥, 샛별,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중국부터 갑니까? 예. 일단 금일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소비 진작 관련된 정책을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좀 오늘 반영되는 증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순환의 디테일이 나온 거예요? 예, 약간의 디테일인데. 약간의 디테일? 예.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소비 지표들을 말씀드리면서 소비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며 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소비 진작책을 쓸 개연성이 좀 높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중국 정부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에 소비 정책을 쓴 걸 보면 역시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전략이라는 전략 하에 정말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한 좀 이제 확대를 확실하게 좀 스마트하게 열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상무위원회 소비 진작 정책과 투자 확대 정책, 뭐 방제 및 급수 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소비 확대 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내용은 일단 자동차 소비 진작하고 가전 같은 내구재에 대한 소비 진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어서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소비를 진작하죠? 사람들은 자기 돈 쓰는 거니까 정부가 쓰라고 해서 쓰지는 않을 텐데. 예, 일단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예. 발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차는 사도 번호판이 안 예, 나와요? 이제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이 쉬웠는데 내연기관차는 네. 이제 뭐 공기 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막 안 줬어요. 막 추첨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면 뭐 돈 내야주든가.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발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죠. 살 사람은 있으니. 예. 야,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줄 거를 그 청소에 안 주다가 예, 맞습니다. 싹 주면 그게 혜택이 되는 트럼프 방식이기도 하고 그죠? 예. 괜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가전도 이제 노후 가전을 친환경 가전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네.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지원금 있으니까 네. 가전을 또 바꿀 개연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이 두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소비 보조금 주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가전하고 자동차라는 이제 큰 거대한 내구재에 네. 보조금을 주면서 이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금 주는 거는 선물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판매량이 늘면 그럼 얘네하고 연관된 산업의 밸류체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돌겠죠. 효과가 나타난다는 예. 거죠. 뭐 예. 철강도 될 수 있고요, 화학도 될 수 있고 소재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나아지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의 회복을 만들면서 생산의 회복을 통해서 먼저 소비가 올라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엔 소비를 통해서 그 끌어올려진 소위 재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 네.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구재의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쓰므로써 그 밑단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먹혀들까요? 자동차들 더 많이 사시고 뭐 일단은 저는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좀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2019년에 와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드디어 1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뭐 이제 굉장히 과거의 얘기라 많이들 이제 인지를 좀 못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0년이 근데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좋았어야 되는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억눌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럼 2021년에도 중국의 개인들의 이제 소비 역량은 좀 확대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중국의 인구와 그런 폭발적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1만 달러가 돌파한 이후에 사실은 소비에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났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아마 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중국 시장에 이제 2021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 이런 정책들은 그러게요.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자주 쓰면 안 먹히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살 때 취등록세 인하하고 이런 거 너무 자주 쓰니까
예. 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늘지 않았습니까? 아, 뭐 예, 하죠. 분명한 효과가 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근데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최근에 백신 때문에 아무래도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던 환경에 조금 더 가속화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질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동의한다면 투자 아이디어로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사실 생각을. 제가 전일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약에 시크리컬에 어제. 대한 예.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홍콩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주나 네. 이제 뭐 금융주의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산업재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토 상해 증시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움직임들이 상해는 올라갔고 홍콩은 좀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네. 이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 인덱스 투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인덱스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에 상장된 ETF도 있고 홍콩 내부적으로 상장된 ETF도 있는데 홍콩 내부적으로 상장된 ETF들은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밖에 좀 없는 것들. 그래서 이제 대체제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있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홍콩 시장에 대한 ETF들. 이 거래량이 좀 많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가 일부의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이제 가치주, 예, 경기 민감주가 더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도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많이 팔리고 가전 많이 팔리면 자동차 가전 주식을 사면 안 됩니까? 아 물론 그래도 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비중을 돌고 돌아 은행주를 예 근데 사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홍콩 증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매력이 아직도 좀 상존해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네. 내가 사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가전과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가격을 보시면 많이 올랐는데? 라는 네. 생각 당연히 드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 덜 오른 그러나 맥은 같지 않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디폴트 관련된 우려가 사실 계속 좀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떤 회사가 왜 디폴트가 나려고 그래요? 일단은 세 가지 기업 이제 국유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융청석탄이라고 하는 네.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천자동차라고 하는 국유 기업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칭화윤이라고 하는 국유 기업의 채권들이 일부 디폴트가 났습니다. 국유 기업의 채권들이 물론 이론적으로야 디폴트가 날 수 있지만 뒷배가 정부인데 어떻게 망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디폴트라는 표현이 얘네가 망했다라고 표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은 두 개의 기업은 대출 대환 신청을 했고요. 대출을 예. 통해서 일부 원금을 상환을 했고 그다음에 만기를 롤오버를 해서 결론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끝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만기 불일치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된 거죠. 일종의. 그냥 해프닝이네요. 예, 일종의 아직까지는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럼 지금 이제 만기가 된 채권이 있는데 네. 추후에 만기가 될 채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그 왜 관리 제대로 못했죠? 이제 사실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제 칭화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아, 네. 물론 이제 큰 돈입니다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사실 밀어주고 있는 반도체 굴기에 나름의 상징으로 불리는 칭화윤인데 네. 2천억? 이거를 안 막아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 그 전병서 소장님께서도 오늘 글을 좀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저도 동의하는데 좀 일종의 방망경영에 대한 좀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국유기업 다 봐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봐주진 않을 거야. 니네도 경영 효율화하고 돈을 빌려 쓰고 싶으면 제대로 경영해 라는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왜 그럼 이 디폴트라는 이슈가 네. 시장 내에서 불거졌나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2019년, 2018년도에 보시면 민간 기업의 디폴트는 일정 부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절대 규모, 절대 금액 규모도 2019년 대비해서 아직은 더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이상한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국유기업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유기업은 어디랑 연관이 있느냐
지방 정부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경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러면 국유기업이 흔들려 지방 정부가 흔들리네. 지방 정부가 흔들리면 관련된 지방 은행들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연쇄적인 우려가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전체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를 건드릴 수 있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까지 전이될 확률은 낮다라는 게 당사와 이제 해당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참 상식이 없는 이프로지만 그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시장 경제하는 나라에서 벌어졌으면 말씀하신 그 전이가 맞는데 중국은 나라 돈 찍어서 은행에다 넣고 은행 돈 찍어서 지방 정부에다 넣고 지방 정부는 그 돈으로 또 기업들 살리고 일심동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그 네. 지방 정부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조금 적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알겠습니다. 이런 다툼에 있어서 보조금 문제도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움직임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상황 이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여력이 좀 소진된 부분들 네. 이 좀 몰려서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직 좀 작은 부분 별건 아닐 것 같다. 예, 시스템적인 리스크로까지 전이될 확률은 좀 낮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근데 다만 저희 당사의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사실 6월에서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의 대출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걸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년 3월로 좀 연기를 많이 해줬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게 좀 자잘한 규모의 이런 크레딧 리스크들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는데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중국의 경기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거의 두 자릿수 경제성 GDP 성장률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유동성도 뭐 긴축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상황들은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의 소위 중국의 재무부라고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대략 그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2천억 위안 정도의 한도가 남았 채권 발행 한도가 좀 남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중소기업 디폴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라 라는 이제 언급도 있었으니까 네. 나름 일단은 디폴트 리스크들은 저희가 그래도 좀 지켜봐야 하는 하나 이게 전체 중국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은 좀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무슨 뭐 줄다리기나 뭐 군기 잡기 뭐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네. 무슨 복지제도 하나 만들면 이거를 교육청이 낼 시도교육청이 낼 거냐 지자체가 낼 거냐 중앙정부가 보태줄 거냐 가지고 서로 막 싸우면서 우리는 돈 없어요 뭐 배째세요 서로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정부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의 독과점 기업 독과점 기업에 대한 견제 문제가 요즘 이슈가 있어요. 채팅창에서 질문해달라고. 아 독과점 관련된 문제는 전에도 많이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텐센트나 특히 알리바바로부터 좀 촉발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MT그룹 상장 밀리고. 예.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총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그 기업들의 센티먼트가 좀 훼손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길들이기라는 좀 이야기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네. 사실 이 해당 기업들의 숫자가 이제 소위 실적이 개선되는 추이는 여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우려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걸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관망을 하고. 오히려 숫자로 확인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독점하는 거에 대한 정부의 불편함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제 아마 1월 달이 되면 21년 1월 달이 되면 지금 반독점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예. 개정안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그 안을 보고 움직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업을 강제 분할 아니면 우리라 치면 왜 다들 네이버랑 카카오 아니면 다른 서비스는 안 씁니까? 줌 이런 거 왜 안 씁니까? 이제 이런 거라면 그거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중국은 실제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 이제 알리바바 케이스를 제가 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사의 플랫폼만 사용하게끔 압박을 넣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트원 디앱핑도 마찬가지고. 아, 그런 갑질. 예, 그런 갑질을 못하게 하겠다가 어쨌든 저는 주요한 목적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려고 하는 종류의 것이지. 네. 이게 이 기업들을 분할해서 쪼개려고 한다. 군기 잡긴 하겠지만 그거 네.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을까. 예. 이 반대 논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얘기할 때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서 네. 이 경쟁력을 저해하게 만들었을 때 중국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보셔도 돼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한판 이제 맞붙어야 되는 글로벌 시장을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을 뭐 몇 개로 쪼갠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같은 의견들이 양쪽 나라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데도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텐센트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장수인데 어떻게 걔들을 뭐라고 하니 하는 거죠. 의견과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되면 이거 저 빅테크 기업들 견제한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디지털 세계에서 싸워야 되는데 미국 선수들은 그 빵들인데 거기를 어떻게 뭐라고 하겠니 하는 반응도 사실 있어요.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규제가 있긴 있으나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규제는 어려울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중국 정부가 간혹 가다가 막 좀 더 격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실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텐센트 알리바바의 그런 서비스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미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그게 미국과 중국의 무슨 패권 다툼과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각 사실은 비즈니스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서로 안 하죠. 알리바바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얘네 뭘로 두고 뭘 경쟁한다는 거야? 그렇죠. 기술을 두고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 기술 같은 것들이죠. 이제 사실은 AI 기술을 극도로 이제 끌어올렸을 때 예. 그런 패러다임을 얘네가 먼저 잡아간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허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굴기에서 중국은 이만큼 밀려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막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반대로 이제 AI 같은 기술에서 얘네가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를 규제를 해서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없는 상황에서 덜하면. 중국은 막 밀어줘서 키웠다고 한다면 향후에 차세대 어떤 뭔가 규범이나 뭔가가 나타났을 때 중국이 그걸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테크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될 어떤 기술 something이 그쵸, 맞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 인터넷 서비스들 가지고 두 나라가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기술이 뭔가 중요한 부분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좀 그림이나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의견이 더 설득력이 서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미국 빅테크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게 중국이랑 싸울 때 전진 기지들이 되어야 되니까라고 하는 게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럴 거면 미국은 중국을 때릴 때 왜 화웨이를 때리나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를 때렸어야지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뭐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견제를 가할 수 있는 왜냐 내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은.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좀 뭐 제가 여기까지 지식이 좀 짧아서 근데 이런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분쟁하기가 네.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하고 싶기는 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규제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딱히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알아둬야 될 뉴스 이 정도입니까? 예, 뭐 일단은 위안화 움직임은 조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예, 오늘은 사실 이제 인민은행에서 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 인민은행장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거기에서 금융연구소에 네. 있던 소장님께서 이제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실시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그냥 이제 요소에 그냥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 언급에 대해서 시장이 사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며
위안화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위안화가 하방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강세로 어떻게 보면 예 약세로 전환이 된 부분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게 어떤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냐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 추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최근에 한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간접적인 형태로 위안화의 빠른 강세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들이 몇 번 나타났는데 이게 세 번째 조치라고 여겨지거든요.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떨어뜨려서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조금 더 늦춰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건데 네. 사실 이런 움직임에 위안화가 일단 6.58 수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두 번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실은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오늘 국내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구두개입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화에 환율 대해서. 관련해서?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원화가 한 11원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위안화보다 원화의 강세가 더, 아, 원화의 약세가 더 강했습니다. 예, 한 절반 이상 수준으로 더 강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향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건 중국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게 위안화 약세 요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폴트 우려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디폴트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보여야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도 하고 금리가 낮아져야 그 통화가 예, 또 맞습니다. 약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인민은행 같은 경우 오히려 디폴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기조를 그냥 유지할 거야.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또 위안화는 강세로 가야 돼. 아,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단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좀 유지를 할 거야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좀 좁힐 거야. 유동성을 늘려주면 예. 유동성을 늘려서 경기의 이제 회복 국면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의 케이스에서는 좀 이게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유럽은 어떤 뉴스 있었어요?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래 주식시장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떤 외사의 전략가분께서 하신 말이 백신의 호재가 세계 경제 전망에 중기적으로 긍정적 탄력을 주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 회복 지연 전망과 백신 호재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장이 올라갈 때도 좀 뜨뜨미지근한 것 같고 내려갈 때도 뭔가 뜨뜨미지근한 것 그렇다니까요. 같고. 백신 뉴스 보면 금방 좋아질 것 같고 예. 확진자 숫자 보면 큰일 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여전히 확진자의 둔화 추세는 소폭 나타나는 가운데 사망자의 추이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유럽 증시의 특징이고 예. 좀 다만 말씀드린 건 확진자의 추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사망자의 추세도 둔화될 확률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오늘 티센크루프 에서 이제 뭐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그 에스컬레이터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네. 철강에서도 갖고 있는 이제 독일의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전체 인력의 10%인 1.1만 명을 장기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밝히고 그다음에 철강 부분의 실적 악화로 현금 소진이 캐시번이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제 좀 못 버티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IMF도 독일의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고조됐고 2021년이 된다고 해도 독일은 완전한 정상화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시장 보호와 기업 지원 등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고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슈들 코로나 장기화가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점점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예. 나타난다는 점을 저희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 계속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백신은 뭐 1년 후에 나오더라도 6개월 후에는 우리는 망할지도 몰라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왜 연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여름쯤이면 예. 잡힐 거라고. 그러면 하기야 날씨 더워지면 잡힌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각국이 그래도 굉장히 부양책을 효과적으로 잘 썼습니다. 예. 그래서 잘 방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고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2차 재확산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물론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영구적인 문제들이 원래는 반영구적일 수 있었는데 예. 점점 영구적으로 변할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글쎄요. 백신이 나타나서 경기 회복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영구적인 타격은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2019년 과거처럼 정확하게 돌아오려면 상당히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의 밸류나 뭐 이런 게 유지될 수 있겠어? 라고 네. 얘기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좀 의견들이 갈리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게요. 또 주식시장은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또 올라간다는 경험칙도 있고 그래서 네. 어려운 주식. 그러니까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또 언제 내려? 그러면 또 그렇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자 유럽은 그렇고 미국 시장 정리 좀 해보죠. 예. 시간이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미국 네. 시장도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 증시의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당연히 코로나겠지만 그 코로나를 리스크로 만들고 있는 건 정치라고 봅니다. 이제 금일 JP 모건의 다이먼 CEO가 전일이죠. 이런 예.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소진된 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부양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2조 2천억 달러나 1조 5천억 달러나 큰 논쟁이 있는데 웃기고 있다. 그건 정치인들의 유치한 행동이다라고 좀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국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의 의료협회, 간호사협회, 병원협회, 대형 의료협회 세 곳에서 공개 서한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 정보를 이제 바이든 당선인하고 공유를 좀 해라. 인수인계 해줘라. 예,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미국의 보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접촉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장관과 후임 예정 장관들 사이에 협조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걸 협조해라는 얘기일 텐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계속 경기의 부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늦추고 네. 그 사이에 질병은 더 확산이 되는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의 불안 요소로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연달아서 나오는 이제 백신의 뉴스들이 예. 그런 것들을 다 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원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환자만 받느라고 정신없고 현장에서는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문제지만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에서 신약 개발하는 프로세스들이 거의 대부분 올스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죠. 그렇겠죠. 그게 중요할 때가 아니니까. 미국은 어떤 것 좀 또 하나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일 내일이죠. 화상 네. 에이펙 이제 회의에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결정이 좀 됐는데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도 나오거든요. 네. 아. 거기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할지가 좀 시장의 귀추가 중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기는 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난 17일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네.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 관해서 금융위기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때 무역 관련된 규제를 했을 거야. 근데 다만 금융위기로 우리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을 규제한다면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피해가 너무 컸을 거기 때문에 안 했어. 네. 그럼 현재의 이제 무역 관련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되물으니까 현재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완전히 타당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예. 예. 그러면 전 이게 바이든 후보의 생각과 바이든 당선인 후보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2021년은 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뭐 이것도 나름의 상수로 보고서 계속될 거다? 예. 그래서 중국도 쌍수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뭐 바이든 그리고 뭐 리쇼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싸울 건 없겠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시비 걸고 할 거 다 하고 있었는데 뭐 더 양쪽에 공격을 해서 뭔가 더 나빠질. 지금도 뭐 사이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시장을 끌어내릴 문제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 문제로서 작용할 확률들은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의 기회를 잘 찾는 것도 뭐 좀 내년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강남 의원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아, 오늘 이게 이슈였구나라는 걸 또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